백인범의 주력 종목으로 이어갑니다.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과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주력 종목 공개해 주시죠. 네, 뭐 이번 주 같은 경우 제주항공, 또 화이트진로, 파인테크닉스, 아프리카TV 등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리오프닝 관련주들로 꼽혀지고 있는 제주항공과 화이트진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뭐 제주항공, 뭐 최근 리오프닝 기대감 유입으로 주가 반등이 이어지면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제주항공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뭐 일부 주가 되돌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주가 회복 여지도 큰 만큼 반등 추이가 이어질 가능성 염두하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우선 뭐 국내 저가 항공사 중에 가장 많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점,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 제한적인 이런 상황을 버틸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했을 때 작년 하반기 이제 유무상 증자라든가 영구채 발행 등으로 자본 확충을 약 2,360억 원가량 한뜬 점은 재무 리스크를 좀 개선시키면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. 그렇다면 운행 재개 시 회복을 기대하기에 일단 제주항공은 버틸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우선은 뭐 회복된다라고 가정했을 땐 저가 항공사 중에서 가장 레버리지가 크게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우리 두 번째 종목으로는 화이트진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역시나 리오프닝 수혜주로 인식되면서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일단 뭐 소주 가격의 그 핵심 원료인 주정 가격이 평균 7% 가량 인상된 점 등과 더불어서 최근 비용 부담이 추가 확대됨에 따라서 소주 가격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좀 커진 모습인데 뭐 이러한 점에서 단기 실적은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리오프닝과 그리고 가격 인상 시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점을 주가 상승의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단 최근 주가 상승 이후에 좀 쉬어갈 가능성은 염두할 수 있겠지만 주가 되돌림이 크지 않다면 반등 추이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 염두하시면서 시장 대응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